문안 소제목은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라는 내용인데 따라하세요.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한 번 더.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타고난 운명을 바꾼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에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놓고 이제 30대 초반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들 둘이 딸 하나를 혼자서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그 30대 초반의 나이에는 아들 둘이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근 30년가량을 아들 둘이 딸을 훌륭하게 성장시켜서 고등학교 좋은 대학까지 보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시켜서 손주까지 다 놓고 정말 걱정이 없을 정도로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장성시켜 놨어요. 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네. 60대 후반이 되니까 아들, 딸들은 결혼했으면 다 축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들이 엄마, 내가 못 쉴게. 이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같이 살자.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너끼리 잘 살아라. 잘 사는 게 이 어미 도와주는 거니까 잘 살아. 난 내대로 잘 살게. 이게 편해요. 네. 이게 더 편하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유일한 낙이 아들 딸들 훌륭하게 잘 키워놨으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유일한 낙이고 소일거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다 기도하고 이분이 소원이 이제 6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외롭거든. 네. 요즘은 백세 무병장수 시대 아닙니까? 네.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백세 무병장수 시대. 백세 무병장수 시대. 백살까지 사는 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60대 후반이면 청춘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로워서 내 늙음하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사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절에 가서 매일 부끄러우니까 아들 딸한테도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 결혼할 거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이제 마음속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사님 한 분 점지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빌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서방 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대명을 내렸습니다. 따라하세요. 서방 종토 극락세계. 서방 종토 극락세계. 보살님 참 잘 따라하신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서방 종토 극락세계. 서방 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찾을 테니 부디 서방님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끄러우니까 이야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옛날 절에는 요즘은 차가 쫙쫙 들어가고 하지만 주차장도 있고 옛날 절에는 산 넘고 물 건너 개울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내려오다가 보살님이 징검다리를 건너게 돼서 징검다리는 펄짝펄짝 뛰지 않습니까? 네. 물이 안 묻으려면 그래서 펄짝펄짝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착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다 가니까 외워야지 딱 생각하는데 60대 후반이 되니까 금방쟁이 있으니까 까먹었어. 네. 서울말로 잊어버렸고 경상도말로 까먹었어요. 네. 뭐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도제나 49제나 또 백중조상 합동 천도제 때 보면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나무아미타불 하면 나무아미타불 박수를 쳐주세요. 네. 제가 장엄 연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봅시다, 가봅시다. 나무아미타불. 동해의 바다 거북님은 나무아미타불. 천년이 돼도 산다던데 나무아미타불. 한번 가신 조상님은 나무아미타불. 이제 다시 못 오시네 나무아미타불. 잘하신다, 잘하신다 나무아미타불. 여기에 앉으신 분 잘하신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우리가 천도제 할 때 나무아미타불 정도는 한두 번 기동량 다 들었죠. 그래서 나무 무슨 타불인데 나무 무슨 타불인지 생각이 안 나. 서방정도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려가지고 나무 무슨 타불인데 그분이 소원이 서방님 한 분 생기는 게 소원이랬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서방종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에서 다 잊어버렸다. 나무 무슨 타불인데 그 글자 단어 중에서 두자를 찾으라 하면 서방이 없을 때 서방이 있는 게 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글자가 떠오르겠어요? 서방. 그렇죠. 예. 맞다. 나무 서방타불이다. 장엄연물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라고 그거 섞여가지고 나무사방타불이다. 맞다.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무사방타불이다 해서 집에 와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나무사방타불 나무사방타불 나무사방 부처님요 서방님 하나 점지해주십시오. 나무사방타불 나무사방타불 나무사방 찾았어요. 절에 가서도 또 108배 하면서 나무사방타불 나무사방타불 부끄러우니까 주위 사람들 이야기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 60대 후반에 70을 앞둔 나이에 내 서방님 하나 생기는 게 소원이다. 자식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네. 도반들한테 법부님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답니까. 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무서방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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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얼중얼 그랬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벽을 보고 저리 와서 기도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또 나무서방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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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니까 딸이 이제 그 근처에 살거든요. 김장을 해가지고 친정엄마니까 엄마 김치 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딸의 소리를 들은둥만둥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벽을 쳐다보면서 나무서방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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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서방탑을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서방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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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가속이 붙으니까 나무서방탑을 해서 나무서방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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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무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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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서방만 찾는 거예요. 딸이 걱정이 이래.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남서방만 찾으니까 병만 쳐다보면서 오빠들을 불렀어요. 오빠들을 불러가지고 오빠 우리 엄마가 노망이 든 건 아닐까 치매가 든 건 아닐까 보살님 말씀드리지 큰일 났다 보자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를 다 살피니까 여러분들도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치매가 들은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멀쩡해. 그러니까 아들, 딸이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런데 남서방만 찾지? 그러니까 딸이 생각이 깊잖아요. 네. 보통 친정엄마랑 잘 통하고 그래서 딸이 오빠, 오빠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혼자 돼가지고 그 수십 년을 독수 공방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우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시키고 애기들까지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아무 집안에 탈이 없는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외로우니까 거사님 한 분 찾으시는 것 같다. 우리가 어머님 짝을 지어드리자. 그래 동생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빠가 하는 말이 동생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누구를 점지를 해주지? 그러니까 오빠 엄마가 남서방만 찾으니까 남서방하고 이어주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동네 마을 이장님이 팔이 넓지 않습니까? 네. 요즘 같으면 동장이죠. 그래서
그래서 발이 헐부신 동네 이장님한테 그 딸하고 아들이 가서 어머님 사진도 들고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60대 후반에 이렇게 혼자신데 솔로신데 그래서 남시성을 가진 허사님 다리를 놔주십시오 마을 이장님 하면서 그래서 잘 이어지면 술을 가능하게 잔치상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장님이 마을에 수송을 했는데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5명이 리스트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적정 연령의 남시 할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명은 남시인데 아니에요 왜? 아니 한 명은 5살 애기 한 명은 7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살님 넘어간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이것도 아니에요 30대 후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한 분은 60대 중반 한 분은 70 정도 됐어요 남시성을 가진 분이 두 명으로 이제 압축됐죠 예. 그래가지고 딸하고 아들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만나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머님 이제 포토샵 뽀샵한 사진을 딱 들고 가서 딱 보여드리니까 어머님 미인이거든 딱 뽀샵한 사진을 보더만 아 참 미인이네 한데 아유 그 중에 60대 중반에 남시성을 가신 거사님이 아유 아깝다 나는 결혼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후보에서 예, 밀려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70대인 남시성을 가진 할아버님께 뽀샵한 사진을 딱 드리니까 아 미인이거든 그리고 또 남시 할아버지의 주변 환경을 보니까 자식 들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 별탈 없고 또 4년 전에 상처 부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솔로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진을 드리고 이래가 다리를 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살님이 남서방을 찾다가 남서방을 만나서 네. 남은 여생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비록 특별한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특별한 기도법이나 특별한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서 정말 간절한 기도로서 자기는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나무아미타불을 찾는다고 찾았지만은 외관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남서방이었어요 자기는 서방종토 극락세계의 나무아미타불을 했지만은 남서방으로 찾았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간절한 기도는 탁월한 운명을 바꾼다 이번에 사주팔자는 평생 혼자서 자식복은 있어가지고 자식들은 훌륭하게 되지만 평생 혼자서 외롭게 살 사주팔자였지만 간절한 기도로서 탁월한 운명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